근데 와 진짜 레이저다 레이저. 이게 물고기 어딘지 알려줄 때 되게 좋겠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용도거든. 딱 핀포인트 찍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아. 여기 왔어요. 짜란. 자. 자, 야생 까마입니다. 엘프에서 협찬을 받았는데요. 자, 바로 요겁니다. 헤스티아 X20GL이라고 써 있고요. 자, 내용물을 보시면 자, 이렇게 랜턴 있고요. 배터리 충전기, 주머니가 있고요. 그리고 손목 스트랩, 여분의 오링까지 이렇게 하드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배송이 왔습니다. 그리고 이거 사실은 제가 한달 전? 한달반 전쯤에 받아서 사용 기간은 약 한달 정도 사용을 했어요. 이 랜턴의 특징을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되게 콤팩트하죠. LED 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요 옆에 뭐 보이죠? LED 칩 옆에 작은 구멍이 보이죠? 그쪽으로 레이저가 나갑니다. 뿅! 초록색 레이저가 이렇게 레이저가 나갑니다. 그리고 요 밝기는 저희가 많이 쓰는 대륙의 실수 있죠? 대륙의 실수의 밝기보다는 약간 어두워요. 약간 어둡지만 엄청 막 어둡거나 그렇지 않고, 비상용이나 서브용으로는 보통 요즘에 이제 촬영할 때 쓰는 제품은 바로 이건데, 요거는 촬영용 랜턴으로는 굉장히 훌륭해요.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랜턴이거든요. 이제 수중 촬영할 때 쓰는 거. 그래서 이게 막 직진성이 없어요. 여기 보시면 직진성이 거의 없습니다. 좋은 건 촬영할 때는 굉장히 좋은데, 또 나쁜 거는 뭐 생물을 찾을 때이 직진성이 떨어지니까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거를 이제 대체해주고 보완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들고 다니면서 탐색을 하고 있고요.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, 저희가 생물을 발견했을 때옆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.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되니까, 안 그러면은 편집할 때 CG로 다 넣어야 돼요 일일이. 그냥 이것만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대상을 비춰주면 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. 간단하게 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자, 여기 유리는 울트라 강화 글라스고요. 요 본체 재질은 항공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. 딱 키면 더블클릭하면 켜지거든요. 초록색 보이시죠? 배터리 체킹이 되는 LED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. 더블 클릭해야지만 켜져요. 그리고 요 뒤쪽에는 손목 스트랩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고요. 배터리는 21700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5000mAh를 팔더라고요. 엘프에서 이렇게 파는데 5000mAh면 굉장히 용량이 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스펙상으로는 지속시간이 강모드와 양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, 강모드로 했을 때는 2시간 정도 가고요. 양모드로 했을 때는 6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방수 제품이에요. 그래서 150m까지 방수가 되고, 방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점이 뭐냐면, 물 밖에서 쓰면 요 LED가 타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런데 얘는 기판에 실시간 감지 기능이 있는 ITS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보장한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최고죠?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LED가 있는데, 이 LED는 늘상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100%에서 30%일 때는 초록색, 30%에서 5%가 남았을 때는 빨간색, 그리고 5%에서 0%일 때는 빨간색이 점등이 된다고 해요.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주간에도 써봤는데, 이렇게 물속에서 들어가서 랜턴으로 이제 물고기를 비췄을 때 이런 식으로 물고기가 막 모이더라고요. 놀래미 애들이 요 빛을 보고 이 레이저 빛을 보고 모이는데, 와 진짜 신기하죠? 물고기 모일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요거는 얼마 전에 돼지를 하러 나갔다가 발견한 가물치인데요. 와 한번 저거 보시죠. 대박이죠? 딱 저걸로 핀포인트를 찍으면 되니까 알려주거나 알수 있을 때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꽃게 잡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찍은 영상인데요. 갈치 여기 봐요. 갈치 여러분, 저기 갈치예요 갈치.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, 진짜 밖에 나가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. 그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랜턴으로 하면은 잘 모를 수 있는데, 이렇게 핀을 딱 찍어서 알려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랜턴을 집중형 랜턴 말고 확산형 랜턴을 쓰기 때문에 집중형 랜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생물을 발견하기 더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고를 때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, 물론 작아서 서브랜턴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낮에 물에 들어갈 때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생물들이 많아요. 이제 물고기들이 바위 밑을 관찰할 때 랜턴이 크면 되게 불편할 텐데, 랜턴이 작아서 관찰하고 그 바위 옆에다 놓고 다시 올라서 숨을 고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확인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 정도, 한달반 정도 써봤는데,
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고,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밝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, 뭐 서브 랜턴으로 쓰니까요. 그리고 또 크기도 컴팩트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구입처는 댓글 고정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물놀이 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고, 즐겁고 재밌는 여가 생활 하시도록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. 안녕.